아유, 오늘은 게리 모드, 제가 지난번에 즐겼었던 스큐비디 토일렛 모드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영상으로만 봤었던 새로운 유닛들 제가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신화에서 드디어 우리 대장 카메라맨 초 업그레이드 완벽 그 자체인 모습으로 마크2 버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웅장한 모습을 게임으로 직접 만나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한번 소환해볼게요. 나와라 대장 카메라맨. 오! 아니 뭔데? 아니 이거 영상에 나온 모습 그대로 구현된 거 아닙니까? 약간 역광이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소환해볼까? 캬! 이거지! 아니 50화에서 나왔던 모습 거의 흡사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너무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자세한 외형을 보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한번 찬찬히 눌러봅시다. 우선 기존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원래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 전 대장 카메라맨 마크1이거든요? 물론 마크1도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었는데 이게 시간의 진함에 따라서 대장 TV맨 나오고 시네마맨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는 뭐 무난해지고 안 좋게 말하면 밋밋해진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랬던 대장 카메라맨이 짜잔! 마크2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요 머리에 있는 카메라들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요 캠코더도 훨씬 커지고 이렇게 멋있는 장식품도 달리고 그리고 이 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주변에 악세사리들도 또 달렸고요. 나 그리고 이게 진짜 너무 멋있었어. 요 토르망치, 심지어 그냥 망치도 아니고 여기서 불빛 딱 나가면서 그 변기 내려 찍을 때 그 포스 어마무시했어요.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까 완전 다른 캐릭터 아니에요 여러분? 대장 카메라맨 마크2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래는 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는데 뒤에 이거 완전 그거 아니냐? 이거 트랜스포머 제트파이어 아니에요? 요 시네마맨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뒤에 제트팩 하나 달려 있었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제트파이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대장 카메라맨에 달려있는 제트팩이야말로 진짜 찐 트랜스모 제트파이어인데요. 요 제트파이어와 합체했기 때문에 외관이 훨씬 더 멋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번에 못 써봤던 친구들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저번에는 일반 TV맨이었는데 요게 이제 뒤에 칼 달린 버전의 대장 TV맨이고 그리고 시네마맨 너무 멋있어. 근데 와 시네마맨 디자인 잘 너무 잘 뽑혀가지고 얘보다 멋있는 애가 나올까 싶었는데 대장 카메라맨 마크2로 또 역대급 리즈 갱신을 해버렸어. 대장 카메라맨 맞서는 새로운 스키비디 토일렛 유닛들.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너무 기괴한 스키비디 선풍기. 이런 선풍기는 절대 쓰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스키비디 토일렛 사일런트는 뭐야? 아 조용한 스키비디 변기. 말을 안 하는 스키비디 변기라 이거 조금 무서운데요? 선풍기, 로켓, 헬기 변기. 불도저 나왔구나. 영상에 봤을 때는 얘도 꽤나 상당히 강력했었죠. 거기에 전기톱 사리마 변기. 아 이거 내가 직접 조종하니까 느낌이 또 색다르네. 한번 사용해보자. 나 이거 불도저 변기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오 된다. 썰어버려. 물기 공격, 칼 공격. 기괴해. 징그러워. 자, 하늘 날라갈게요. 로켓 공격! 빵! 오야 이거 또 나름 느낌 있네. 야 카메라맨들은 마지막 정신 못 차리겠는데? 파이사! 빵! 뭐야 정면을 막 그렇지 잘 가라. 슈! 오! 야 이거 스키비 토일렛 내가 직접 좋아하니까 약간 과몰입된다.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잘 구현됐네요. 자 얘 전기톱도 한번 써보고 싶었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얘는 기동력이 좋네. 얘 맞서는 대장 TV맨 한번 막아봐. 와 영상에서 영상에서만 보던 대장 TV맨 직접 제가 써볼 수 있다니 좀 더 몰입된 느낌이요. 공격. 이거 설마 파장 공격도 되는 건 아니지? 와! 공격 돼. 한 번 더 맞아봐. 빠밤! 이 녀석들? 이게 공격이 안 통해? 안 되겠다. 니들 큰 것만 좀 봐줘야겠다. 진화! 시네마맨. 자, 스피커로 증폭된 파장의 맛 좀 볼래? 빠밤! 그럼.
그렇지. 니들이 시네마맨의 공격을 버틸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대장 카메라맨들이랑 다른 애들 한번 싹 소환해보자. 자, 진정한 3대장. 오, 시네마맨까지 있으니까 이거 훨씬 더 멋있네. 예마서너 스케베리 토일렛. 신규도 싹 다 나온다. 승고 온다, 기다려. 아, 퍼켓 변기, 스파이더 변기, 선글라스 변기 기본으로 깔아주고, 칼 변기, 전기도 변기, 불도저, 공장 변기, 쥐 토일렛까지 강화된 녀석들이라고? 3대장 니들 버틸 수 있겠어? 이 정도면은 해볼만한 싸움이지 않을까요? 한번 붙어봐라. 3, 2, 1, 파이트! 와. 순식간에 끝나버렸는데? 시네마맨의 공격 한 방에 그냥 다 녹았어. 엄청난데? 직접 써보니까 위력 확실히 알겠네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이 맵 뭔가 좀 익숙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시네마맨이 실제 그 다구리 맞고 엄청 그 죽음 위기에 그 처했었던 그 맵이에요. 우리 여기서 한번 작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야, 시네마맨 지금 감염된 스피커맨 구하려고 처음 보는 공간으로 날라왔는데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아, 뭔가 감염된 스피커맨이 있으면 좋은데 그건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시네마맨은 확실하게 잡으려고 왔어요. 짜잔. 방화 G 토일렛 마크 2 전기톱. 어우, 시네마맨 대위기. 강력한 각종 병기들한테 싹 둘러싸였어요. 가볍게 한번 시비 걸어봐. 오, 너 이렇게 점프 잘 뛸 수 있었구나. 날아다니는 수준인데요. 자, 전기톱 그대로 다가가가지고 저번에 봤었던 것처럼 몰래 접근해가 뒤에서 접근해가지고 그대로. 아, 왜 앞으로 가지 못하니? 스피커 쏠 거예요. 싹 싹 스피커 싹 싹. 아프지? 초위기 그 자체인 상황. 이 많은 병기들 시네마맨 이길 수 있을까요? 배틀 한번 떠봅시다. 아무리 다구로에 장사 없다지만 나 시네마맨이야. 들어와 들어와 파이트 자식들. 뭐야 아니 전기톱 왜 이렇게 세?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자! 아니, 아, 불도저랑 얘네들 지금 전투력이 상당하구나. 그 3대장이니까 해볼만 했던 거지? 이거 제대로서 붙으면 싸움이 안 되네. 안돼!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순 없지.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선빵 필승 알지 니들? 파장 공격 버틸 수 있을까? 3, 2, 1 파장 발사! 삐! 그래 이거지. 아, 실제 영상에서도 파장 공격만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은 시네마맨 그렇게 당하진 않았을 건데요. 이거 봐, 그냥 파장 공격 한번 맞으니까 바로 좋아 죽잖아 애들. 예.